해운대 대 상무와 포스코건설의 경기입니다. 를 낳게 될지. 워낙에 이제 또 일반부의 경기는 피지컬적으로는 사실상 성장은 충격 나주성, 유성용, 정영우, 이준홍, 노식, 김성구, 강성민, 박한결 그리고 이재복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포스코건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검은색 유니폼의 문체육부대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공격합니다. 자, 앞뒤에서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탈출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뒤쪽으로 홀린 거 그대로 살려서 들어가면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프는 15-5. 지금도 어떤 하퍼에 대한 그 A라인에서 그 포스코 건설 선수들이 수비가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하프가 캐치를 해서 공을 받고 해줘야 되거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6, 7, 8만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아, 컨버전 킥. 지금은 지나가다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키치 나가면서 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센터 쪽 왼쪽에 많이 비어있는데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 태클마저 잘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자, 지금 점수는 17-10.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백스가 플레이한 다음에 또 체크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지금 결국에는 프레임에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7-17. 득점하고 연결했습니다. 딱 트라이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위치가 정확하게 되는 장면. 그 조윤수 선수가 네. 지금 그 심판한테 20-19 역전과 동시에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자, 상무와 포스코 건설 점수 20-19. 정말 점수차만 보더라도 양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 재미있었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수들의 이런 조금 더 강한 모습. 후반전 킥오프로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40분이 지나게 되면은 이번 대회 우승팀이 결정나게 됩니다. 우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이제 공동 우승으로 결정이 나요. 점수 3점을 추가하면 점수 26-3. 상무가 참고 제대 어떤 스이밍이 움직임을 갖고 지금 플레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속도로 천천히 푸싱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푸싱하면서 스크람 도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대
됐습니다. 아, 지금 기습적인 공격. 그리고 스트라이 라인 안쪽에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자, 중요한 트라이. 저희 그 상무에서 의도적으로 스크럼을 종료됩니다. 제이스트의 대통령기 정승동대 럭비 선수권 대회 일반부 우승은 포스코 건설이 차지하게 됩니다. 점수 31-23. 자, 포스코 건설이 결국 상무를 꺾고 이번에 승리를 우승을 거두면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포스코 건설이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일단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지시했을 것 같은데 주장이 보시.